여러분, 딱딱딱딱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별 모양 상자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 모양 상자는 세상에서 제일 짧은 종잣기 책에서 나왔고요. 191쪽입니다. 지금 180쪽까지 왔죠? 290쪽. 다는 게 많이 넘는 겁니다. 많이 넘는 건데 이게 사람 어이다 근데 풀무한다는 249쪽 끝은 없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렇게 네모 아저씨가 정략한 갑은 좀 빌려서 돈은 돈은 14,000원입니다. 되게 비싸서 학교에서 샀습니다. 접어보도록 하시죠. 저는 26cm, 26cm 색종이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 책을 보면서 접기를 시작할게요. 책을 펴고 좀 옆에 하세요. 영상이 보이기 싫은 분들은 영상 옆에서 해도 돼요. 근데 원하는 색깔이 위로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줍니다. 이 꽃무늬로 접을 거예요. 접었으면 펴니다. 반대쪽쪽 접어줍니다. 접었으면 핍니다. 뒤집어서 세모를 접어줍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뉴스한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이렇게 가로 이렇게 접었으면 사각 주머니를 접을 거예요. 뒷부분은 이렇게 들어오면 약간 올라왔죠? 올라왔으면 이 부분을 주머니처럼 접어주세요. 주머니처럼 완성됐고요. 이거 여기에 이게 기본형인 게 삼각 주머니예요. 삼각 주머니 이렇게 네 개의 부분 했고 삼각 주머니를 노선 있죠? 저는 초점을 맞출게요. 노선을 이용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유튜브 하는 채널이 살짝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아예 꼬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미래에 올릴 것 같아요. 오케이, 전부 다 한쪽을 해볼게. 그때 말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마지막 쪽을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기다릴게요. 네, 이 선을 여기다 이 선을 이렇게 대각선을 접어주시고 한쪽을 이렇게 당기고 끝까지 들어서 이렇게 접어 밑으로 접어주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중간으로 그래요. 중간으로 다음에는 어려워하시는 분을 위해 2배속으로 파이어리드를 먼저 해볼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게 보시면 책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부분이죠.
그럼 책 위에서 줘볼까? 책 위에서 줬던 그렇죠. 이쪽으로 공을 주시고 뒤에도 한쪽으로 그냥 주시고 이제 1번을 끝까지 넘겨주세요. 4번까지 이걸 4쪽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잠깐만 헷갈려. 저도 헷갈려. 이렇게 꽃모양만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꽃모양이 두 모양이 있으면 아예 색깔이 두 개 다 있으면 그냥 아무데나 접어요. 아무데나 뭐 접으면 나와요. 이렇게 접죠. 어려워요. 이거 제대로 해주고요. 어려우니까 저 말로 하죠. 말 안 하는 분들은 엄청 잘해요. 저보다도 보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걸 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을 밑으로 접어주면 돼요. 이 군데를 전부 다 접어주세요. 다음 워치 할게요. 자, 지금 드디어 한 군데 완성하고 타임워치로 다시 타임워치면 약간 핸드폰에 동영상 찍을 때 동영상 위에 말고 바로 밑에 있는 그걸 누르면 화면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초 시간이랑 분도 종료되고 시간이랑 분이랑 초도 다 멈추게 됩니다. 전 띄웠습니다. 여러분은 위하는 건데 아닌 것 같아요. 네, 한쪽 먼저 보면 됩니다. 드디어! 말 잘못했네요. 드디어인데 드디어라고 했어. 자, 성격이 이상해. 어쨌든 이렇게 다 접어주시고 제가 한 1분 동안 기다릴게요. 1분 동안 기다릴게요. 접고 이렇게 접고 1분 동안 기다릴게요. 1분이 짧은데 1분 동안 기다릴게요. 지금 2분이나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내려 접어주고 이것도 다 내려 내렸고 내려야지. 틀렸어. 해도 어떻게 점지 알아요? 이렇게 해도 막막 나와있어. 안 틀려서 살았다. 대박이었는데. 큐에는 안 틀었어. 여러분들도 그냥 말 움직이 접으면 맞아. 제가 언제 말 움직이 접었는데 제가 창작한 완성품이겠습니다. 엄청 멋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완성 돌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 펴. 이걸 다 펴주세요. 그리고 꼬리 부분이죠. 꼬리 부분을 눌러주세요. 꼬리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완성이 되는데 접었어. 접었는데 이렇게 접고 오늘은 이렇게 접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별모상자. 이번 주에 나눔을 할 건데요. 이 별모상자를 나눔을 할 거예요. 그래. 이메일이나 주소를 보내주면 이 별모상자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안녕. 그리고 이 네모 아저씨 이름 이원표. 네모 아저씨도 많이 참고해주세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 또 만나요.